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체 다이노 로봇을 할 겁니다. 공룡 게임인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X 합체 다이노 로봇 벨로킷랍토르라는 게임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게임 스타트. 조립을 해보세요. 정말요? 일단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가? 여기 해주고 이거. 우와, 짱 쉬워. 와우. 오, 여기, 여기, 이거 아니야? 요건가? 요거, 요거, 여긴가? 오, 로봇 레고 게임. 본격 레고 게임인가 이게 바로. 오케이 굿. 날개 만들기. 날개 이동. 오케이. 이제 목이다, 목. 예스. 발톱. 이건 여긴가? 발 반해주고. 여기 왔냐요? 여기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주면 이제 팔도 완성. 이제 하체 쪽으로 이동하겠지? 하체는 이거를 딱 해주고,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아마 일자 쪽이니까 이쪽이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그 다음에 이거 이쪽, 이거 이쪽. 이거 차례대로네, 그냥 순서대로. 여기 해주면 합체. 와, 내 공룡이 탄생하는 건가? 여기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여기. 뭔가 공룡이, 요즘 공룡은 되게 멋있다. 여러분들 이거 공룡 뭔 줄 알아요? 다이노 로봇 보시는 분 댓글로 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다이노 로봇이 인기가 많은가요? 또봇이 인기가 많은가요? 친구들한테. 공룡 정도, 요즘 공룡을 몰라가지고, 요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을 드립니다. 제 사랑 받고신 분, 사람, 선착순 여기 해주시고, 꼬리, 벌써 꼬리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 와, 굿. 그 다음에 이거는 3개짜리가 여기겠지? 여기 아니야?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아, 여기였구나. 어우, 난 4개짜리인 줄 알았잖아 저기. 이 터치가 잘 안돼. 터치가 잘 안돼. 됐다.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우와, 다이노 로봇 배틀필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자, 티라노 레드와 싸우러 가자. 공격. 나는 방어를 먼저 하겠다. 너는 뭘 할 거지? 하하, 내가 이겼군. 이걸 공격. 넌 뭐지? 아, 망했다. 내가 이겼는데? 자, 공격. 설마. 야, 근데 나 무적인가 봐. 나 천하 무적이야. 나 짱센데? 뭐라도 내가 이겨. 공격. 그렇지. 야, 티라노랑 싸우는데 내가 이겼어. 당신의 다이노 로봇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대박.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 티라노 레드랑 싸워야겠다.
이번에 티라노 레드랑 싸운다. 와우! 야, 티라노 레드 짱 세고요. 일단 무조건 남자 공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화! 남자 무조건 공격이지! 아, 내가, 어, 야, 이거 사기야. 나 완전 사기꾼인데? 나 완전 사기꾼 같아. 어! 방어해야겠다. 사기꾼이 아니구나. 내가 잘한 거였어. 어? 서로 방어? 그렇다면 공격을 다시 한 번. 하! 내가 이겼군. 하하하하하하. 바보 멍청한 친구여. 자, 방어를 할 거지, 넌? 다 한다. 하지만 내가 그 방어를 뚫어버리지. 자, 이제 내가 방어로 너를 잡아주겠다. 하하하, 넌 끝났다, 친구여. 안녕. 티라노도 별거 아니구만. 다음 친구 데려와. 어, 스매시던 거야, 이거 별로. 자, 이번에 배신자를 잡겠다. 헤이데이, 하이. 배신자를 잡으러 가자. 어! 공격으로 시작한다. 어? 서로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스매시로! 공격! 너도 설마? 이런 곤란한데? 헐, 나는 공격을 한 번 더 하겠다! 넌 방어를 할 거지, 이제? 어, 아니었어. 내가 이긴 건가? 아싸! 자, 난 이번에 방어로 가겠다. 과연 너가 할 일은 뭐지? 너도 방어 설마? 어, 이것도 이겼구만. 아주 찌질찌질한 아이가 나에게 도전장을 내민 건가? 아, 내가 내밀었군. 그러고 보니까. 거란! 하하하, 방어 따위 무시해버리는 나의 공격력. 넌 정말 쫄았구나. 한 번 더! 공격 성공! 그렇지! 수고했다, 이 찌질한 자식아. 배신자 따위는 없애버려야 한다. 됐다. 우후! 이렇게 3승 0패로 모든 드래곤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미소의 힘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도 어떻게 다이노로봇, 어, 벨로키랍터 만들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런 게임이 모바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공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